안녕하세요. 드블라라 낚시점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 오후 4시가 넘었어요. 오전엔 비가 주룩주룩 와서 출조를 어떻게 하냐 고민해서 전화도 수두르고 왔는데 비가 금방 그치는 거예요. 날이 좀 흐렸긴 하지만 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이네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 조금 숨겨졌어요. 오늘 근로자인 모든 분들이 또 많은 출조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꾼들은 출조를 합니다. 막 군위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미어 터집니다. 강에도 미어 터지고 저수지에도 미어 터지는 가운데 근로자의 날이라서 뭐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뭐 창원, 마산에서도 막 올라와서 곳곳에 지금 뭐 네물나라의 특파원님들이 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군위 위천강 구석구석에 또 출조를 한 가운데 있고 군위권 저수지 우보 의읍 뭐 소보 군위 읍내권 저기 의성권 또 안개권 안동권 저 영양까지 갔어요 막 영양 저기 문경 풍양까지 가시네 막 그 다음에 낙동강에 군위 저기 구미에 낙동강 줄기 뭐 독동수로 해상리 뭐 많아요 뭐 말지천 등등 곳곳에서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서 이제 내일이면 또 내일 오전 오후를 거쳐서 조항이 쏟아지게 들어옵니다. 네, 꼭 기대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항상 유튜브에 올립니다. 대물나라는 뭐 큰 고기, 작은 고기, 보통 고기 뭐 꼭 큰 고기만 올려야 되는 그런 조항 정보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난낚시나 짬낚시 한 분들은 장고기들이 많을 것이고 장박을 하신 분들은 큰 고기가 많을 것이고 일박을 한 분들은 뭐 7, 8, 9치가 많을 것이고 월척이 또 포함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래요. 항상 군이 대물나라 낚시점 예쁜 채여사는 그 실질적인 조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며칠 지난 고기가 아무리 크면 뭘 하겠어요. 실시간으로 나와주는 오늘의 조항을 오늘 올리거나 내일 올리는 그런 조항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또 저희 대물나라 채여사가 할 일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여러분도 실시간 정보를 보고 또 출조를 하게 되겠죠. 생활낚시꾼들은 생활낚시꾼대로 장고기 잡으러 오는 거고 대물꾼들은 대물 잡으러 오는 거고 중치를 좋아하는 분은 중치를 잡으러 오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되어서 예쁜 채여사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 고공행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실시간 그대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뭐 TV에서도 뭐 방송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하루 이틀 3-4일 묵힌 정보보다가는 실시간으로 올린 유튜브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항상 저도 날짜를 읊어드리잖아요.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러고 또 고기조항을 올리기도 하고 또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예쁜 채여사는 근로자가 아니네요. 네, 우리 근로자님 오늘 화이팅합니다. 오늘은 지금 오후 4시예요. 거의 뭐 출조를 들어가서 여기 깔았니 저기 깔았니 고기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또 톡으로 우르르 중간 보고가 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발빠른 정보라는 거. 대물나라의 특파원들은 주말엔 보통 100명, 200명이 곳곳에서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하시면 아름답게 답변해드립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